예초준 배터리 라인을 생각을 하는 게 이쪽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와서 이쪽으로 타고 가는 걸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핸들바 쪽으로요. 다음은 보조 배터리 라인을 공간이 사실상 뒤쪽밖에 없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뒤쪽으로 보낼 수 있는 연장 케이블을 제작을 할 겁니다. 자, 오늘도 잊지 않고 출연하신 공구왕 바이스 클램프입니다. 제가 제일 사랑하는 공구죠. 자, 이것을 살짝 벌려줍니다. 살짝 물어줄게요. 그렇죠? 훌륭하죠? 자, 이게 돌아다니거든요. 이걸로도 좀 쉽지는 않아요. 간단하게 보조하는 위계도 좋고요. 얘네도 보조로 사용하면 좋습니다. 자, XT 단자 먼저 피메일. 피메일을 먼저 끼웠고요. 다음 실리콘 전선을 준비를 합니다. 자, 이거 휠렛 커터를 이용해서 꺼냅니다. 잘 벗겨져요. 쉽습니다. XT 단자 커버를 끼워줍니다. 끼워주고요. 됐죠? 자, 다음 선을 이렇게 집게를 이용해서 잡아주시고요. 보시면 그렇죠? 자,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자, 전선을 실리콘 케이블을 꼭꼭꼭 말아서 자, 이 ST 커버 단자를 끼워주시고 다음 수축 튜브를 끼웁니다. 그 다음에 집게 클램프에 물려줄게요. 얼마 안 해요. 사세요. 자, 그 다음에 보통 이게 마블 먼저 먹여서 넣는데 이 구멍이 좁아서 잘 안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먼저 끼우겠습니다. 아, 이번 거는 좀 구멍이 깊지 않네요. 그래서 좀 자르겠습니다. 구멍이 깊은 게 있고요, 깊지 않은 게 두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구멍 깊이에 맞춰서 잘라줍니다. 헤이아치처럼 됐네. 헤이아치가 누구냐고요? 게임 캐릭터. 됐고요. 철권. 맞으면 죽습니다. 자, 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우리 공구왕이 잘 잡고 있죠? 자,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끝난 게 아니고요.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이 상태에서 선을 잡고 녹이면서 돌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돌려주면 전선 아로 납이 스며들어요. 됐습니다. 됐죠? 완벽하게 붙었습니다. 자, 다음 뒤집어서 그대로 준비합니다. 위에 녹여줄게요. 먼저 가열을 하고 위에서 잘 흔들어 내려갔을 때 선 위에 분리를 합니다. 자, 가열을 하고 납을 녹여줘요. 위에 타고 있는 녹여주고 선을 살살 돌려줍니다. 그럼 납이 골고루 스며듭니다. 안으로, 그쵸? 납이 안에 골고루 스며들 수 있게 합니다. 뜨겁습니다. 조심하세요. 자, 됐고요. 어때요? 아름답게 납땜이 됐죠? 자, 다음에 이 수축 튜브를 하나씩 끼워줍니다. 자, 검은색부터 할게요. 자, 이 홈에 들어갈 수 있게 쏙 들어갔죠? 됐고요. 다음 네, 포지티브 쪽도 부어줍니다.
맛있게 구워주세요. 타면 안 됩니다. 됐고요. 자, 이제 자 이쪽에 납작한 쪽이 포지티브입니다. 이제 깎여있는 쪽이 네거티브고요. 잘 기억하세요. 그게 표준이에요. 자, 이제 캡을 끼워줍니다. 됐습니다. 자, 됐어요. 들어갔죠? 자,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은 선 중간 피복을 벗겨줄 거고요. 와이어 스트리퍼가 있으면 좋은데 없으니까 수작업을 하겠습니다. 이쯤이 좋을 거예요. 됐죠? 꼈고요. 다음 같은 위치에 계속 돌아가면서 선만 벗겨냅니다. 이렇게요. 됐죠? 이렇게 벗겨냈고요. 준비를 하고요. 피복을 이쯤? 1cm쯤 그리고 좀 더 길게 이쯤은 될 것 같습니다. 벗겨줍니다. 됐죠? 자, 이렇게 말아줘요. 잘 말아줍니다. 자, 이것을 중간에 감춥니다. 감아주셨죠? 자, 집게에 도움을 받겠습니다. 납땜을 해줍니다. 3차원적으로 입체적으로 납땜해주세요. 그럼 납이 잘 스며듭니다. 됐습니다. 자, 다음 네거티브도 준비합니다. 역시 같은 간격 1cm 정도로 벗겨줄게요. 벗겨줬고요. 자, 나는 떨어졌고 뒷면이 좀 덜 됐네요. 좀 더 해줄게요. 됐습니다. 이게 선이 풀릴 수 있으니까 아래 위로 확실하게 작업하겠습니다. 자, 납을 스며들게 해줍니다. 됐습니다. 날카로운 부분이 없게 잘게 정리도 해주시고요. 자, 일단은 예, 이렇게 해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작업이 됐죠? 수트브를 적정 길이만큼 자릅니다. 이쯤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선 반대쪽에서 끼워 들어갑니다. 자, 로드런너의 특주에 로드런너 제 불쇼 이번에 히트건을 사야겠어요. 바람합니다. 이상한데서 바람해. 보여주려고 이런 생각 안 해요. 진짜 히트건을 약간의 사고가 있었지만 어쨌든 잘 수축이 됐습니다. 저희 마이크 털이 타버렸어요. 네, 그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죠? 이렇게 작업한 거를 자, 먼저 ST 홀더를 끼우고 이쪽에도 끼워줍니다. 다음에 우리의 공구왕을 이용해서 자, 이번엔 수단자입니다. 수단자예요.
아, 그리고 미리 잘라둔 초코를 끼워놨습니다. 끼워놓고요. 네거티브에다 끼워놓습니다. 자, 이번에는 콜이 깊어요. 그래서 쭉 눕혀 예, 넣었습니다. 자, 납땜을 시작합니다. 납이 스며들어가지 않죠? 자, 잘 다음에 이 상태에서 녹여주면서 이렇게 비틀어줍니다. 쓱쓱쓱 손을 좌우로 비틀어줍니다. 그럼 납이 스며들어가요. 요거로 자, 보이시나요? 잘 스며들어갔죠? 깊숙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 잡고요. 끼워놓겠습니다. 잘 들어갔죠? 그 위로 납땜을 합니다. 됐죠? 자, 훌륭하게 납땜이 됐습니다. 자, 수축 특구를 끼워넣어 주고요. 이쪽도 끼워넣어 주겠습니다. 하나씩 밀어넣어 주고 수축을 해줍니다. 됐고요. 다시 끼워넣고 골고루 구워줍니다. 맛있게 냠냠. 잘 구워졌죠? 그 다음에 이 캡을 밀어넣습니다. 꼭 수축 캡을 여러 번 쓰지는 않으셔도 돼요. 이거는 제 취향이에요. 저는 좀 더 안전한 것을 좋아해서 이렇게 저 보강을 합니다. 자, 잘 됐죠? 좀 말아놓을게요. 화면에 보이기 쉽게 잘 됐고요. 자, 그 다음 이 부분을 처리할 건데요. 자, 아까 방금 자른 절연 테이프를 사용해서 붙여줍니다. 감아줄까요? 타이트하게 쭉쭉 당겨주세요. 보강을 합니다. 더 타이트하게 붙여줍니다. 자, 그래서 배터리 연장 케이블 겸 그리고 보조 배터리 연장 케이블이 완성됐습니다. 자, 이제 설치를 또 하러 가볼게요. 자, 아까 제작한 케이블입니다. 자, 모터 쪽에 휘웨일 단자를 연결합니다. 자, 됐죠? 자, 계획은 이쪽으로 타올 겁니다. 아까 배터리 확장 연결 케이블이고요. 자, 이렇게 이제 따라갈 거예요. 다시 이렇게요. 자, 잘 보이시죠? 자, 이곳에 아까 그 배터리 연결 확장 단자를 빼놨고요. 자, 이 선이 타고 간다 그랬죠? 자, 다시 돼지꼬리를 풀어줍니다. 자, 이대로 쓰면은 먼지가 들어가겠죠? 빗물도 들어갈 수 있고, 예, 그럼 위험하겠죠? 그래서 커버를 만들어 줄 겁니다. 자, 15mm 수축 튜브를 준비합니다. 보세요, 예, 15mm죠? 자, 이거 SD 캡에 끼워줍니다. 이걸로 하는 겁니다. 토치로
덥습니다. 이렇게 해서 접어줘요. 뜨거울 때 접고요. 충분히 열이 가해졌죠? 자, 빼보겠습니다. 자, 이게 손잡이가 되는 거야, 이게. 자, 뚜껑이 됐죠? 다시 키울 수 있습니다. 조금 열량이 부족하네요. 이렇게 되면 안 빠져요, 주행 중에는. 절대. XE단자 모양 따라서 성형이 돼요.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렇게 끼워둡니다. 중요한 것을 빼먹었네요. 도통 테스트. 도통 테스트인데요. 이 새로 제작한 선을 도통 테스트를 할 겁니다. 자, 다이얼을 돌려서 보시면은 도통 테스트 모드 됐죠? 이렇게 놔주시고요. 자, 이 빨간색과 블랙이 터치가 되면은 소리가 납니다. 아까 작업한 다시 다 뺄게요. 자, 오씨, 자, 뺐습니다. 자, 위에가 플러스라고 그랬죠? 뽑아봅니다. 이쪽에서 자, 플러스 체크합니다. 예, 제대로 됐어요. 자, 아까 보조 단자, 배터리 단자 또 체크를 합니다. 자, 여기 납작한 쪽이 플러스죠? 포지티브. 자, 예, 됐습니다. 자, 이게 꺾여 있는 쪽, 꺾인 쪽, 마이너스, 네거티브 테스트합니다. 잘 됐고요. 이쪽도 테스트를 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선 조립하고 나서 도통 테스트 하세요. 잊지 마시고요. 나중에라도 생각나도 무조건 하십시오. 안녕하세요, 이온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